세드론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선생님과 학생이 되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드론입니다. 세드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좋아요. 세드론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선생님과 학생이 되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 10년 네. 전쯤으로 돌아가서 학생이 된 마음가짐으로 학생 역할을 맡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오프라인 학원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둔 게 세듀런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듀런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학생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나요? 오프라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뭔가 수업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커리큘럼을 짜서 학생들한테 학습할 뭔가 콘텐츠를 주시겠죠?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다 끝나면 채점 폭풍같이 하시고 성적표를 보내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피드백을 한다거나 학사관리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코스를 한번 배정해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콘텐츠를 던져볼게요. 세영 씨가 세드론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코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교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재를 복습할 수 있는 용도로 아마도 제작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기능은 당연히 있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네. 예를 들어 세영 씨가 수업하고 있는 반이 천일문 기본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유닛별로 원하시는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넣어놓으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이 점은 만족스러워요.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한 가지의 교재만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사실 부교재를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자료를 주신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같이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영 씨 생각을 해봐요.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책을 두 권씩 섞어 쓰는 그런 어려운 행위는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한 권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주교재가 하나 있고 뭐 서브로 서술형 하나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텐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문법인데요. 천일문 그래머 3를 사용할 때 그래머에서 가장 어려운 거 뭐겠어요? 쓰는 거? 당연하죠. 서술형. 천일문 그래머하고 거침없이 라이팅이라는 서술형 교재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코스를 구성할 수도 있답니다. 좋은데요? 만족하시나요 이제? 만족스럽기는 한데 또 있단 말이에요? 요구사항이 좀 많죠. 뭐 시험기간이다 하면은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포인트만 골라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그게 수동태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끌어올려면 우리 오프라인도 막 책을 이것 꺼내고 저것 꺼내고 검색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걸 온라인에서 어떻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대단한데요? 그럼요. 수동태에 관련된 어떤 코스인데요. 천일문 그래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잘 풀리는 영문법 3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수동태라는 출제 포인트만 입력을 하면 관련된 교재에서 문항들은 뭐 무한대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책 여러 개 펼쳐놓고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할 것 같아. 최고의 어떤 플랫폼 아니겠어요? 최고. 더 말할 게 없죠.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럽습니다. 오케이,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코스들을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원래 오프라인에서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자, 얘들아 이거 두 장씩 받아 뒤로 넘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세드론은 필요가 없어요. 코스를 배정하시고 싶은 클래스를 클릭하시고 코스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주실 학습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천일문 기본 베이직 한 달 코스를 줘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 말까지로 끝이 나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월수금만이니까 월수금 설정을 할게요. 네. 제목은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게 천일문 기본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설정이 추가로 좀 더 있는데 AI 클리닉은 학생들이 오답이 있을 때 그거랑 관련된 문항들을 쭉 갖다가 새로 풀게 해주는 복습용 기능이에요. 당연히 온 해야겠죠? 푸는 게 좋죠. 커트라인은 최소한 80점 돼야겠죠? 그리고 질문하기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메시저로 물어볼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 넣어드릴게요. 완료하기를 누르면 배정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코스를 줬으니 뭐만 남았죠? 학생이 풀어야죠.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단에 알림이 떠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 보면요. 고1 1등급반 클래스를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 보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배정해 주신 코스가 학생의 화면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구문 TRL 보니까 동영상이 있어요. 뭐죠? 이거는 선생님께서 이 TRL 만드실 때 이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해라 라고 붙여 넣어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동영상 강의를 눌러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강의까지 보고 나면 학습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금은티 아래 직독직해 구조분석 스크램블 영작 네 가지 전체 유형을 다 넣어주셨어요. 알차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시작을 누르고 먼저 끊어읽기입니다. 이 슬래시를 누르고 끊어읽을 부분의 단어 앞에 끝이나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끊어주면 정답도 나오고요. 해석을 입력하는 문제인데 해석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얘는 채점을 해주지는 않아요. 아마 모범 해석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모범 해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구조 분석이에요. 이 문장 성분하고 맞는지 거를 골라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는 건데 문장 보호를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장 보호 안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헤매지 않고 풀 수가 있고요. 문장 성분인 주어를 누르고 주어인 success를 눌러주면 됩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클릭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저희가 핸드폰에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하나씩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점을 눌러보면 맞았죠. 완벽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눌렀더니 여기 해설이 떠요. 이게 저희 천일문 기본 교재에서 제공하는 해설을 그대로 담아둔 거거든요. 학습을 하면서 이 해설까지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크램블 유형인데요. Success happens. 내신 단골 문항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지금 보면 같은 문장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 문장을 파악하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죠. 그죠. 저도 벌써 외웠어요. 훌륭한데요? 너무 좋아요. 역시 최고의 교재, 선임문. 이렇게 하면 한 문장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문장이 나오죠.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하죠?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그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은 항상 떨립니다. 그럼요. 하지만 쫄지 않고 가겠어요. 네. 얘도 똑같이 출제를 했는데 TR하고 테스트의 차이점이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이 시험을 완수를 해야 합니다. 해볼게요. 유형은 아까랑 거의 똑같네요. 네, 맞아요. 유형은 똑같고 다만 네. 시간 제한이 있고 없고? 시간 제한이 있고 없고도 있고 제가 넥스트를 눌렀잖아요. TR에서는 한 문제가 끝나면 바로 채점을 해줬죠. 근데 방금 채점 안 뜬 거 보셨어요? 테스트니까. 맞아요. 테스트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봐도 한 번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쭉 풀고 마지막에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쭉 풀어볼게요.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좀 더 노력을 하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네, 75점인데 합격 점수가 80점이에요. 탈락이군요. 복습을 해야겠어요. 네. AI 클리닉을 풀 수가 있거든요. 풀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AI 클리닉 문항은 제가 틀렸던 문제 출제 포인트랑 동일한 거를 묶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신 또 틀릴 수가 없겠어요. 복습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과연? 맞았어요. 고생했어요. 너무 좋네요. 오프라인 학원에서 한계가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이번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올 때까지 지금 얘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세대로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방금 세영 학생이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 문제를 다 풀었는지 풀고 있는 중인지 풀다 말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래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학생이 지금 뭐를 풀었고 뭘 안 풀었고 중간에 풀다 말았고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업하고 수요일까지 텀이 있으면 애들이 풀고 있는지 확인이 사실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 경험해보세요. 다시 학생 입장에서 이제 다 풀었어 즐거워하는 와중에 네. 뭔가 불길한 표시가 있습니다. 불길하다뇨. 빨간 알람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선생님? 불길하다뇨. 지금 또 새로운 코스를 등록을 해주셨네요. 어휘급 고교 기본. 또 스승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게? 은혜롭다. 우리 학생이 구문만 해가지고 단어 모르면 어떡해요. PR과 테스트를 다 넣어주셨어요. 풀어볼게요. 영단어 카드 학습은 말 그대로 카드처럼 나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건데 뜻보기도 가능하고요. 음성을 들어볼 수도 있어요. Behave, behave.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책갈피를 눌러주면 나의 단어장으로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나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만 모아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영단어 뜻고르기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기도 해요. 표제어가 나와 있고 그 뜻을 고르는 건데 직접 클릭을 해도 되고 숫자를 눌러줘도 괜찮아요. 뜻도 한 개만 써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뜻도 다 나오고 그쵸. 품사별로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담아뒀습니다. 짠!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예문 빈칸 고르기.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해석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서 여기에 들어가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면 됩니다. 행동하지 말하니까 behave. 어렵지 않을 거예요. 끝! 다시 풀기도 가능하지만 저는 다시 풀지 않겠습니다. 정답 다 맞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단어 쓰기에도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 힌트 보기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 하면은 힌트를 보고 적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틀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 틀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옳은 정답 나오고 틀린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마지막 영단어 매칭 게임입니다. 두쌍 매칭이고요. 단어 다섯 개, 뜻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만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건 오프라인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유. 세듀런에서만 가능한. 이렇게 단어 학습을 마쳤고요. 지금은 어휘 TR이었다 보니까 같은 단어로 모든 유형을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영단어 고르기 4문항 그리고 영단어 쓰기 3문항 예문 빈칸 고르기 3문항 해서 출제하신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유형을 풀게 돼요. 한번 풀어볼게요. 100점 오. 완벽하죠? 어휘까지 학습을 다 했습니다. 진짜 끝이다 했는데 근데 또 줬어요? 네. 코스 이름이 수동태 학습이네요. 이것까지 풀고 쉬실게요. 근데 첫 번째 특별 TR이라고 있네요. 이건 뭐예요? 수동태를 학습을 할 때 수동태 말고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기본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은 세듀가 미리 만들어서 다 넣어놨어요. 귀찮잖아요. 이런 거 문제 만드는 게 막 시험지 짜야 되니까 그러실 필요 없게 꼭 필요한 기본 개념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부터 풀어야겠네요. 얘는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해주면 되는 거네요. 마지막 문제예요. 지금까지 정답을 다 맞췄는데 얘는 틀려볼까요? 일부러 땡! 그러면은 옳은 답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 TR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본학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수동태 혼합형 Day 1. 얘는 문풀 TR이에요.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한번 틀려볼게요. 땡! 틀렸죠? 학생 입장에서 이걸 틀리면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정답일까? 그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질문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이 문제의 링크를 같이 선생님한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면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은 받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알림이 와 있죠? 빨간 색깔로 클릭하면 김세영 학생이 아까 한 질문이 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바로 그 문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몇 번이요? 몇 페이지요? 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여기 오른쪽에 첨부 파일을 클릭하셔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게 자료를 첨부하실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얘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아? 의심스러우시다면 학습 기록을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 되게 완벽하지 않나요? 네. 학생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변까지 그럼요. 부가적인 학습 자료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럼 마저 풀어볼까요? 그러면 마저 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내주신 모든 코스 학습이 끝났습니다. 정말 끝이죠? 네, 이제 네. 끝이에요. 학생의 할 일은 그럼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의 몫이겠죠? 학생이 학습을 끝내고 나면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뭘 하셔야 할까요? 학생들이 잘 풀었는지? 전체적인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결과를 확인을 하고 다음날 해설 강의를 준비하실 수도 있겠고 상담을 해야 하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도 가능합니다, 세드론에서. 원하는 클래스를 들어가시면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리포트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실까요? 클래스 리포트라고 나오는데요 각각 TR이면 TR, 테스트면 테스트마다 정오답이 쭉 나오게 돼요. 누가 뭘 맞고 누가 틀렸고 몇 명 맞았는지까지. 근데 우리가 해설 강의를 준비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오답이 가장 많은 문항순으로 쭉 보고 싶다든지. 어, 그렇죠. 그런 거 원래 현실에서는 조교가 막 선생님 이겁니다.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항순 보기가 아니라 오답률순 보기를 클릭만 하시면 가장 많이 틀린 문항부터 차례로 나열이 다 가능하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수업 준비 뚝딱 금방 끝나겠죠.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까지도 네.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가장 많이 틀린 문항. 이 문항 가셔서 맞은 사람 클릭해보면 아래에 쭉. 틀린 사람 아래에 쭉. 좋네요. 이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어디에 좋죠? 우리 수업 때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야, 이 틀린 사람 누가 손들어?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바로 들어! 이런 것들. 저 너무 창피했어요. 심지어 샤이한 학생들은 맞은 척해요. 이게 적발이 안 되면 틀렸는데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희는 그런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기능을 숨겨두었으니 선생님들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습 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엄청 뭐가 중요한 더 있죠? 거. 이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우리만큼이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부모님? 그렇죠. 우리 학원들은 학부모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이 학습한 이 성적표를 발송할 수 있고 이걸 또 우리가 분석해서 상담도 드려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완벽한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답니다. 없는 게 뭘까요? 아까 클래스 리포트가 반 전체의 학습 결과였다면 학사 관리를 클릭해 보실까요? 그럼 학생별로 이 학생이 이 코스의 이 날짜 예를 들면 9월 30일과 10월 3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일종의 성적표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통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원래 우리가 반 전체한테 풀린 문제를 평균치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시험지 막 걷어가지고 채점을 다 하고 계산기를 돌려야 했잖아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제출을 하는 순간 해점도 끝, 평균도 끝. 너무 간편한. 그리고 심지어 이 학생이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점 받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뭔가 잘할 때마다 배지를 주니까 애들이 좀 모으는 재미까지 있겠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코멘트에 이번 성적표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주겠다 하는 내용도 담아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성적표를 학부모님께 발송 가능하다. 발송을 클릭하시면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이나 뭐 문자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혹은 인쇄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인쇄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프라인이 오프라인, 온라인이 온라인 둘 다 전달이 가능하시니까 야무진 학사관리까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의 시점을 오가면서 세듀런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간편하지만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간편하지만 강력한 세듀런을 선생님만의 AI 파트너로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세듀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